Sometimes. 아, 이바네즈 헤드리스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작아 보이나? 네, 이게 헤드리스가 저희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EHB를 네. 예전에 2020년에 한 번, 21년에 한번 했습니다. 네. 지금 한 2년 반 만에 새롭게 네. 하게 되는 건데 그때는 그 스커드 하나는 스커드 전이었고 스커드 때 나왔던 거는 초창기 완전 우리가 스커드 점수 짤 때 그리고 그 쇼 스케일이어가지고 점수를 잘 못 받았었어요. 약간 좀 손해를 봤던 그런 시즌의 그런 모델이었다고 불운의 모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모델. 예전에 2020년 9월에 있을 때는 2020년 출시와 함께 화제가 된 바로 그 제품 이렇게 나왔죠. 헤드리스 멀티 스케일 베이스가 네. 출시되었다 이러면서 나왔던 게 EHB-1005MS 멀티 스케일이죠. MS 승채 씨는 후레쉬 베이스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헤드리스 불만리스 머리도 없지만 불만도 없을 만큼 퀄리티가 괜찮다 9.0 9.0 나왔었고요. 그리고 2021년 2월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스쿼드를 처음에 이제 보수적으로 짜게 줄 때 물론 쇼 스케일이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도 있기는 했지만 네. 쇼 스케일 자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죠 둘 다. 그죠. 네, 69, 70에서 69.5. 뭐 이거는 지금 보기에는 좀 약간 좀 진짜 불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수네요. 생채 씨는 짧지만 강력한 사운드. 저는 본진 먹여 살리는 앞마당 멀티 이렇게 드렸어요. 멀티 스케일. 네, 스펙 설명하기 전에 EHB라는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뭐 공식으로 나와 있는 정보는 없어서 저희가 예측을 해본 바 이쪽에서 계속해서 밀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가 ergonomic이에요. ergonomic. 이게 인체공학적이라는 인체공학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ergonomic body design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인체공학적인 그 ergonomic에서 E가 온 것 같고 헤드리스의 H 베이스. 그래서 인체공학적 헤드리스 베이스. 해서 EHB라는 게 가장 지금은 설득력이 있는 네, 그런 EHB. 분석인 것 같은데 뭐 늘 아이바네즈의 모델명은 좀 암호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것들도 좀 많이 신기하게 있죠. 나네, 진짜. 네,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왜 인체공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바디 뒤쪽을 보면은 바디가 이렇게 이렇게 슥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쪽이. 그래서 슬랜티드 디자인이라고 이쪽이 이렇게 이 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도 각이 있고 그래서 이 승채 씨가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배 쪽으로 딱 더 붙어요. 그럼 베이스가 약간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지판에 접근하기가 좀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도 후면부에 보면은 이런 데 스쿱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가 이렇게 스쿱돼 있어갖고 여기 손 들어가기가 더 좋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이 인내 야광이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연주자의 그런 연주 편의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했던 흔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인체공학적인 헤드리스 베이스 EHB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47만 9천 원.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12cm, 무게는 3.21kg, 두께는 42mm, 12프렛 뒷둘레는 81mm고요.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바디에 넥은 5피스 로스트 메이플 월럿이 들어가 있습니다. 월럿이 색이 진하지 않아서 색깔이 그냥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슥슥 묻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라파이트 레인포스먼트가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1mm. 지판은 로스티드 버드아이 메이플 지판에 옵셋 아발론 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닷 인레이가 오프셋으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이렇게 네, 살짝 올라와 있어요. 4번 줄과 3번 줄 사이입니다.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500mm로 거의 빤빤한 편입니다. 아이바네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400mm 반지름보다도 더 빤빤하게 들어가 있어요.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4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픽업은 바톨리니 BH2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베르미드 3밴드 EQ가 들어가 있고요. 베르미드는 미들의 프리퀀시를 조정하면서 미들의 양을 그 프리퀀시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패시브에서는 톤 컨트롤이 트래블 팟에서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MR5HS 브릿지 사용되어 있고요. 네, 특이사항에는 이런 구성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육각렌치 사이즈별로 들어가 있고요. 스트랩 락이 있죠. 스트랩 락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핑거 램프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부착을 시키시면 핑거링 연주할 때 여기서도 놓고 치실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래 이렇게 대놓는 우리가 그
보통 이 썸레스트라고 하는 그치. 그런 것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멀티스케일은 픽업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램프도 거기에 들어가게 사이즈가 약간 평행사변형으로 맞춤으로 제작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핑거 램프를 같이 동봉해 주는 게 특이사항, 스펙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먼저 EQ를 끈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요. EQ 끄고 이제 픽업은 두 개고 톤은 다 올린 상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단하네요 진짜. 앞에 픽업입니다. 픽업이요. 톤을 내리면 그리고 앞에 픽업에서 톤 내리고 픽업에서도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EQ를 올리면 여기 이제 미들레인지 스팟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프리퀀시가 정해져 있진 않고요. 이게 네. 스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미들을 더 올린 다음에 지금은 저음 쪽이 올라갔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퀀시가 움직여서 이제 여기서 끝에는 해당하는 프리퀀시를 네. 만져줄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떤 소리를 컷하고 어떤 소리를 부스트할지는 이 프리퀀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네. 프리퀀시는 가운데 걸리는 게 없고요. 요거 이제 로우 하이 미들만 네 가운데 걸리는 게 있는데 네, 밑에 게 로우 그리고 얘가 미들 그리고 얘가 하이가 되겠습니다. 하이 다 올리면 네 여기 이렇게 하이 올린 소리고 자 액티브에서 그냥 플랫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픽업 두 개입니다. 배 픽업이요. 뒤에 픽업입니다. 이 상태에서 슬랩 해볼까요? 이것도 한번 드라이브 체크 한번 해볼까요? 바톨린이니까 뭐 잘 먹겠죠. 역시 개인향이 많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좀 강력한 느낌이니까 락킹한 걸로 한번 반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승철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제 한 줄 평은 작은 거인. 작은 거인. 네, 알겠습니다. 작은 거인입니다. 작은 거인. 사이즈는 작지만 사운드는 굉장히 크게. 네, 좋습니다. 사실 자기는 엄청 불편하게 생겼는데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인체 공학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공학 베이스 이렇게 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6,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7입니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3점, 평균은 75점입니다. 확실히 뭐 쇼스케일보다는 확실히 높은 점수가 나왔고, 그리고 그때보다는 지금 약간 더 점수가 살짝 인플레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70점대 중반까지 점수를 잘 올려놨습니다. 이 집이 천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아이바네즈 재미있는 모델들 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베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